이렇게 1년 교체에 왔습니다. 경기 양주시 상황면 삼상리에 있습니다. 공릉천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 일령 계곡, 일령 유원, 이렇게 하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가게와 그리고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하고 수영하고 계곡에서 물러자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소를 집중으로 해서 어떻게 영업 패턴이 되고 계곡이 이어지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일흥 계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동층이 쭉 이어지죠. 한 10km 넘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공동층 한 1, 2km 정도 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 앞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10km 정도는 남았습니다. 저 보니까 우측편에 쭉 보이죠? 올라가면은 한시내라는 이 유원지가 있습니다. 한시내 유원지를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가서 네, 좀 뒤적기는 했지만은 차를 딱 대놓고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이렇게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이 나와요. 아, 물고기 잡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옆에 이미 야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이미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구워 먹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아, 밥 안 먹었는데 그냥 배고파 죽겠네.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카메라를 갖다 줍니다. 왜 촬영을 해야 되겠네. 저는 그것이 일입니다. 옆에 보니까 강태공 무선도 많아요. 오, 저기 고기를 낚았어. 잡았어. 보니까 피렘이 조그만한 것인데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아, 여기는 강태공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것 같아요. 어찌가나 저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일찍 왔습니다. 아, 저기 삼겹살 구워드시는 분, 처분 때문에 냄새가 내가, 아, 제가 한 장을 합니다. 한 장을 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 입만 주이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체면이 있잖아요. 일단은 배고픈 거는 나중에 햄버거를 먹든 빵을 먹든 어떻게 해결하고 간을 보겠습니다. 아, 지나가는 길에 이, 아, 어린이 해맑은 미소를 들이 어린이 모습을 보고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잡은 건 아니겠죠. 물론 누군가가 잡아줬겠죠.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계곡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왔다는 무지건 계곡을 확인한다.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니까 풀이 잡초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계곡물이 콸콸콸 흐릅니다. 야, 맞네요. 물맛이랑 좋아. 그런데 참고로 일령 계곡은 상부에 하수처리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물이 좀 탁합니다. 다른 계곡에 비해서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 고기 잡아서 드시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재미로 잡는 거 그거 안 말립니다. 아, 잡아서 드신다. 그것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아, 말린다고 햇볕에? 아, 그거 말고 제가 그만 드시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알아서 드시고요. 아, 알아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곡 상부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계곡에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 저 아이의 어머님 같아요. 저분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분 이 강시내인가봐요. 예, 강태공 씨를 저 조상으로 모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나 고기 탈락네요. 고기 탈락. 그런데 낚싯줄이 어디 걸렸나봐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누군가, 아, 옆에 계신 분, 아, 세 분 같은데 세 분의 도움을 받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가게 오른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과 그리고 간단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아, 한신의 옆에만 가면 되냐? 한신에도 들어가봐야지.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와, 대단하네. 이런 거 천번에. 야, 이렇게 그물막을 딱 쳐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마련하고 저 앞에 지금 뭐예요 또? 빨갛고 파랗고 저, 아, 이게 수영장이랍니다. 수영장.
천박입니다, 천박살. 저는 대부분 실내든 실외든 수영장이 그냥 사놓고 25m니 이런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커요. 25m 되겠어요. 보니까 이게 식사를 시켜 드시면은 이렇게 체육 시설도 그리고 수영장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샤워장도 있네요. 아주 좋아요. 대박이네, 대박. 대신에 아마 여기 수영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계곡에 우리 그렇게 맑은 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영 계곡, 일영 요원지의 전체 영업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큰데 다 보여드릴게요. 아, 한 시내를 들어가고 또 가야죠. 어디에 갑니까? 일명 무들이 캠핑장에 갑니다. 드디어 캠핑장에 왔습니다. 캠핑장 어디냐? 아, 저쪽에 무슨, 아, 논밭 같은데? 아닙니다. 저 자연속을 쭉 해서 지나가면은 바로 무들이 캠핑장이 나옵니다. 캠핑장. 아, 캠핑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여름에는 캠핑 최일입니다.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린이 시설입니다. 대박이네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꽉 찼어.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오신 거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손님들이 가지고 온 거. 여기서 무드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장소만 제공합니다. 여기는 무드리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가능하면 얼굴은 찍지 않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뭡니까? 샤워장, 또 페니시들 다 있네요.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엄청난 공간에 엄청난 펜션들, 엄청난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용을 이미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펜션 이용하면 여기 TV 있어, 꿀TV. 뭐 말씀드릴까요? 바로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들 이 띵띵이 하는 공간이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한답니다. 아, 여기는 무료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런데 왔다 하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 캠핑이든 야영이든 계곡을 합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계곡을 하긴 합니다. 아, 계곡이 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나쁘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좋네요. 아까 한신에도 괜찮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로 좀 올라온 거죠. 여기 이미 2, 3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여름에 캠핑을 하시고 그리고 야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구워드시고 넓은 공간에서 계곡도 즐기신다 그러면, 야, 일명 무디리 캠핑장. 뭐 모서리 다 오셔도 괜찮게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미 엄청난 인파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들 좋아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저 띵띵이. 아, 단신장께서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뭐 여기 캠핑하니까 샤워장과 화장실, 설거지 하는 공간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대신에 대박인 것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여기도 캠핑장에 뭔 수영장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캠핑 이용하시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엄청나게 대박이네, 대박. 여기는 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입니다. 아, 수영장이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수영장 비싸게 관리를 하시는 거겠죠. 아, 펜스로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펜스 사이에 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 점심시간이라 전부 다 사람들을 철수를 시키고 제가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도 사람들 많이 놓으면 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어려운데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또 작은 수영장인지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미 없으니까요. 그 두 군데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캠핑하시고 여행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시고 바베큐도 드시고 그리고 수영도 하시고 계곡 물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올해는 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부족한 것을 다른 서비스로 완전히 대박을 쳐줍니다. 아 이런 서비스 좋네요. 1년 묘원지 1년 계곡 많이 바뀌어서 저도 한 10년 만에 가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 사용하신 거 딱 해서 알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설거지하시고 나왔죠? 샤워장 이용 화장실 이용하는 거 와 이렇게 쫙 보겠습니다. 인력무들이 캠핑장 이용하실 분 딱 전화주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 아 이런데 있어서 저도 처음 가봅니다. 애들 팀뛰기 하는 거 저렇게 하네 저렇게 그냥 이거 공짜로 여기 캠핑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한답니다. 저는 일단은 어린이가 아니라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호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고 어린이라 제가 약간의 해초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괜찮네요. 아 좋네. 아 여기 고기 굽는데요. 아 환장하겠어요. 보직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 캠핑 이용하시는 그런 손님으로 바꾸고 이 카메라 갖다 대다가는 이 배고파서 쫄쫄 굶을 것 같습니다. 아, 캠핑장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계곡도 쭉 돕겠습니다. 아 물도 괜찮습니다. 아 무드리 캠핑장 뒤로 하고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공동선 사이로 쭉 나옵니다. 아 드디어 또 새로운 곳이 나왔네. 푸른 계곡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엄청난 단체객을 손님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도 계곡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드르 이 펜션 지나고 나서 나온 곳이죠. 여기는 하부에서 한 4km, 5k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뭐 그게 잘 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눈대죽자로 4, 5km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계곡은 아주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징검다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놀고 계십니다. 아 물도 나쁘지 않는데요. 바닥도 훤히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아 근데 약간 착한 감이 있어요. 아 저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착하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계곡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 1년 계곡에 지금 한 5분의 2 정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4-5킬로 정도 올라온 봉주르라는 또 가기가 자 왼쪽에 여기 주차를 하고 다시 오른쪽 봉주르 저 다리 지나가지고 바로 놓은 것이 봉주르 1년 계곡에 있는 묘지. 아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대박이네요. 뭐가 아 바닥이 전부 다 그냥 잔디를 깔아놨네. 그 잔디를 카펫을 깔아놨네. 제가 온다고 그냥 잔디를 깔았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손님들이 와 계신데 아 여기 메뉴가 쭉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은 여기 수영 저 파라솔 밑에 있는 저 평상 다 공짜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 대박이네 대박. 한 4일 기준 하면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침에 가시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놓으셔도 아무 탓이 안 합니다. 아 제 수영장에서 그냥 놀고 밥 먹고 또 놀고 밥 먹고 하루 종일 되신다고 가셔도 그냥 그 식사값만 내시면 된다고 한다. 아 대박이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디를 아 엄청납니다. 여기에 있는 저 수영장
전부다 이 수렴 수질 관리가 잘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가가 안 나오죠. 이거 허가가 안 나오죠. 수시로 보니까 양주시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제 저지 다 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저는 왔다는 기본제가 계곡도 한번 가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아 봉주라 봉주에 있는 옆에 계곡 한 폭이 아 여기 어딘가요? 봉주로 앞쪽에는 엄청나게 큰 댐이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탁한 것 같아요. 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절수지 같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길입니다.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저수지가 있느냐. 이게 봉주로 앞에 있습니다. 아 식사하시고 마침 비가 왔어요. 사실 우산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봉주로 앞에 있는 저수지를 뒤로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산을 언덕 산을 내리니까 이렇게 왼쪽에 그린랜드라고 있습니다. 아 방송국에서 왔었나 봐요. 엄청나게 큰가 봐요. 아 그런데 세부적인은 잊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펜션 있고 수영장 있고 식사하고 곳이 기본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시 달리니까 뒷단에 홍산이 나옵니다. 이 다리 지나서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아 뒷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아 이 문 통과하면 뒷단에 갈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왔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달래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길이 쭉 놓여 있어요. 아 이분들도 들어와 있죠. 저도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 왼쪽에 진달래라는 이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라기보다는 식사하고 운동하시고 또 바베큐도 해 드시고 하는 공간입니다. 시스템은 비슷한데 여기 수영장은 보이질 않네요. 아 계곡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곡에는 여기 펜션이란 이 진달래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에 이 폭은 넓은데 물은 약간 둔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히 나무가 잘 우거져 있습니다. 아 여기도 좋네요. 아 수백 명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진달래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단체 손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은 이렇게 약간 탁합니다. 여기에 일년 계곡의 전체적인 계곡이 저렇게 약간 탁합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년 계곡은 대신에 수영장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설로 그곳을 전부 다 카바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좋죠. 서비스를 더 주니까. 자 진달래를 뒤로 언덕 산을 갖다 또 넘습니다. 넘으니까 아 자전거 하이킹 트레킹이라 그러나요.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아 저는 다시 올라갑니다. 아 업소 하나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곡도 없고 산을 넘어가야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벌써 산을 몇 번 지났네요. 아 벌써 산을 두 번을 넘습니다. 아 계속 달립니다. 아마 이 산이 1, 2km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탁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열마당 나오고 모자농원이 나옵니다. 아 영업하는 시스템 비슷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바로 공동산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 안 볼 수가 없죠. 아 여기 영업하는 시스템 딱 똑같습니다. 열마당 모자농원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계곡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모자농원 있죠. 펜션도 있고 생산까지 돼야 한다. 뭐 여기 엄청나게 큰 체육시설도 있고요. 단체 손님 한 대 열마당 또한 마친다. 아 이렇게 한 상부로 7, 8km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계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또 아직 또 내려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계곡 왔다는 기본적으로 계곡을 봐야 되겠죠. 자 조금 내려가니까 또 여기 우성농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계곡을 먼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계곡을 뭘로 좀 막아놨고요. 계곡의 바닥에 흙이 많은 계곡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돌멩이나 자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게 아무래도 계곡에 물이 착해있죠. 저렇게 창문 밝아버리면 이 흙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계곡이 착해집니다. 보니까 물고기도 있고요. 계곡을 봐서는 아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승농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승농원 또한 기본적으로 펜션이 있고 캠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또 있네요. 수영장 인공수영장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1년 계곡이 기본적인 영업 시스템이네요. 딱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저 수영장. 보통 저 수영장은 지금 시작해서 8월 말까지들 다들 하신답니다. 깜짝 놀랐네, 저 어디인가 팍 떠오르는 바람에. 여기까지 우승농원입니다. 벌써 언덕산을 몇 번을 건너고 거의 여기 한 8, 9km, 10km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여튼 왔다는 끝까지 갑니다. 무엇이든지 그 계곡이 끝나는 까지 우승농원을 뒤로 하고 아 여기 숲길을 지금 또 달립니다. 달려 한 1, 2km 정도 달리니까 뭔가가 나옵니다. 엄청난 대박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끝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여튼 달려보겠습니다. 자동차로 갑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아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우승 동원에서 1년 계곡 따라 쭉 오니까 자 지금 트레킹 가는 사람 저렇게 많네요. 아 저 헬스막 보이죠? 바로 신흥 수영. 아 여기요 엄청난 수영장이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그것도 여태까지 봤던 그냥 한 번씩 철거하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 큰 하이와 바다와 같은 엄청난 빛깔을 내뿜는 야외 실외 수영장입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수백 명, 뭐 천 명이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야외 수영장이 1년 경부의 최상부에 있습니다. 여기 지나버리면은 이제 송초로 가야 됩니다. 와 여기에 수영장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네요. 펜션 있고 그 다음 겨울 되면은 눈썰매장도 있고 아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1년 계곡의 최상부에 있습니다. 차로 한 10km 이상, 12km 이상 달려와서 마지막에 찾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고요. 어쨌거나, 아, 엄청납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년 계곡 처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든 대박 장소. 저 수영장에 내뿜는 저 물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여기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칼라가 일단 바다 색깔입니다. 아 대박이네요. 대박.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여기 펜션, 수영장, 눈썰매장, 식사, 모든 거 다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올 예능, 휴학, 피서, 여행, 캠핑 다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왔다는 마지막에 대박 장소 수영장을 소개해 주게 돼서 정말 행운이네요. 여기가 신흥 수영장 입구입니다. 이제 1년 최고 1년 교원제 10여 킬로의 대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로 이동한 곳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끝부분입니다. 사실은 1년 계곡의 최고 끝부분 다시 돌아가면 송초 계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표시 보이죠? 이미 끝났습니다. 끝까지 왔다와 함께 1년 계곡 1년 교원지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올려라 휴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